네, 그럼 이어서 중국 증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 지난주 흐름부터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조정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실상은 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시고요. 증시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한 주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왜 조정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 CG에 써드린 대로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상품 시장의 강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식 시장과 상품 선물 시장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상해라든지 대련 정주의 상품 선물 시장에서 10개의 주력 종목 가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철강에 대한 공급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금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상승세로 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심리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식 시장보다는 상품 시장으로 좀 더 매기가 쏠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비율을 바로 올렸고요. 수수료도 바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하락 같은 경우는 상품 선물 시장의 강세 같은 경우는 2, 3일 경우에 약간 일종의 해프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중국 펀드업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모펀드 계약 가이드. 일단은 뭐 시장에서 판단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적격 심사를 통해서 퇴출된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현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털이 계속 강세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돌발 변수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에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 뭐 인민은행에서 300억 위안 규모의 여갈비를 발행을 했고요. MLF, 즉 장기 구조조정 창구를 통해서 1625억 위안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CG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약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 4월에 일별 보호예수주 해제 규모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내용 보시면은 보호예수, 우리가 어떤 물량이 출회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월 26일 날 경우가 좀 큰 규모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의 일정 부분의 리스크로서도 우리가 네,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중국 공기업 순이익 추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내용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인 공기업 순이익 추이도 일단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림에 대한 내용 보시면은 최근에 플랫했던 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매크로 지표는 계속적으로 일단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해가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되는 시장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산동 황금공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 보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제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가 됐다라는 이게 제목을 좀 써드리긴 했는데요. 황금 생산량 에 대한 부분 갔을 때 뭐 일단 YOY 대비해서 조금씩 꺾이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수치.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황금 시장에 대한 거래 규모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역시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황금 테마 지수랑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한 비교도인데요. 상해 종합 지수가 옅은 푸른색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일단은 그 황금 테마 지수 자체가 좀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 즉 증시에 대해서 탄력도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최근에 금 현물 가격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금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중국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금 가격이 만약에 상승세 접어든다는 우리가 투자자의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산동 황금공업이라는 종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황금 채굴의 95%, 기타 광물의 2% 정도, 금강 채굴이라든지 선별 및 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대형 채광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라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뭐 작년 기준은 44배 정도 나온 수준이라서 일단 부담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작년까지 금과 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을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저 반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로서는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은 뭐 시소자원으로 봤을 때는 축구 진행
증가나 수치로 봤을 때는 이 산동 항공광업을 충분히 우리가 주목하다 판단하에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중국 증시 분석과 함께 오늘의 종목 산동 황금공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현장 플러스 국제국직한 이슈들이 두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